지금 시간은 뭐이네? 지금 시간은 새벽 1시 24분이에요. 저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사실 얘는 미역국이 아니에요. 미역 90, 물 10. 제가 요즘에 살이 엄청 많이 쪄가지고 제가 조금 식단 관리? 제가 막 운동을 안 해가지고 막 닭가슴살 이런 걸로 어떻게 잘 먹는지는 모르겠고 좀 살쪘다 싶을 때 국물은 거의 먹지 않고 미역만 볶아서 끓여서 미역만 먹어요. 근데 이게 뭐 삼시세끼 다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세끼 중에 좀 가볍게 먹고 싶은 때? 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먹어주면 확실히 좀 뭐랄까 뭘 먹어도 부담은 안 되지만 위에 부담도 덜 되고 화장실도 잘 가게 되더라고요. 진짜 안 먹으려고 했는데 요즘에 살찌기 시작하니까 막 식욕도 미치겠고 아니 요즘에 이렇게 매운 게 먹고 싶은 거예요? 매운 게 너무 땡겨가지고 정말 진짜 배달의 민족 시킬 뻔 하다가 절제를 했어요. 내일 촬영이랑 4시간 후면 또 샵에 가야 되기 때문에 또 화장 잘 먹으려고 혜주 언니 마켓에서 산 팩을 또 해주고 있어요. 제가 언니한테 영업당해서 세 박스를 샀는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먹습니다. 팩을 해서 먹을 수가 없네. 일단 되게 오랜만이죠. 막 쉬려고 의도를 했던 건 아닌데 덕분에 좀 뭔가 이렇게 리프레시가 돼가지고 푹 쉬고 왔습니다. 최근 들어 좀 많은 일을 했더니 뭔가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니까 좀 힘들었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쉬게 됐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어느덧 게디뷰티 마지막 촬영 날이 됐어요. 요즘 바빴던 내 일상을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 그리고 약간 쉬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저는 서울에 왔고 살도 많이 쪘고 네, 별일이 없었네요. 내일 하루 종일 촬영하려면 조금이라도 누워서 쉬어야겠죠? 저는 팩도 떼고 양치도 하고 챙길 거 대충 그냥 일단 꺼내놓고 이렇게 하고 좀 잘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누워서 있어 보려고요. 이따 부은 얼굴로 만나요. 왜 못 잤을 거예요? 아니 잠도 안 잤는데 얼굴이 부은 거야? 화질은 왜 이런 거야? 이제 해가 떴네요. 아직 달은 있네. 일단은 짐을 챙겨야지. 머리는 샵에 가서 감을 거고요. 기초도 지금 간단하게만 하고 가야지. 어차피 이따 또 하기 때문에 기초는 요 아이소이 잡티 세럼만 가볍게 발라줄게요. 근데 잠을 안 잤는데도 얼굴이 살짝 붉긴 하네요. 신기하다. 작 가기 전에 항상 해주는 이 에이바자르 퍼펙트 브이 리프팅 프리미엄 액티비티 마스크. 리프팅 팩을 해준 다음에 이 위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제 샵에 가거든요. 감쪽 같지 않나요? 이렇게 하고 짐을 한번 싸볼게요. 여기다가 일단 구두를 넣습니다. 뭐 따로 담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 안에 귀걸이랑 뭐 잔뜩 들어있어요. 고데기, 꼬리빗, 두 번째 의상, 가자마자 갈아입을 이 아이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볼게요. 잠시 후 우 회장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녕하세요.
근접샷을 찍어볼게요. 하민스 완전 초근접이네요. 무슨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죠? 궁금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무슨 컬러예요? 저희가 진저 우드 컬러예요. 어퓨 파스텔 블러셔 CR 2번 미샤 세팅 블러셔 피치 에비뉴 이렇게 두 가지 섞어서 사용할 거예요. 오늘 메이크업의 컨셉은 뭐예요? 오늘은 옷도 네. 살짝 살구빛이니까 살구처럼 만들 거예요. 정샘물 제품인데요. 네. 컨투어 팔레트로 원래 쉐이딩 겸용으로 나온 제품인데 저희는 눈썹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눈썹 그리는 팁 알려주세요. 일단은 가장 빈 부분부터 시작하시면 좋으세요. 보통 비어있는 부분이 눈썹 중앙에서 바로 뒷부분이 많이 비어있으시거든요. 이쪽에서 시작해서 최대한 사용을 다 하시고 앞쪽으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와서 해주시는 게 가장 자연스러우세요. 앞에 하실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제일 앞이 연에어드에서 노란 톤이고 얘는 살짝 붉어요. 근데 머리카락이 두 가지 컬러를 다 가지고 있어서 저는 섞어서 사용할 거예요. 아까 사용했던 블러셔랑 얘는 홀리카홀리카 오렌지 벨벳 첫 번째 색상이에요. 중앙을 쌓고 뒤로 이렇게 빼서 밑에를 확장시켜주는 걸 좋아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저희 거 이름이 뭔가요? 클래식 무드 제일 거 이거 보면서 복습해야겠다. 얘는 같은 제품의 베어누드 컬러인데요. 되게 자연스러운 컬러예요. 그래서 이걸로 살짝만 그림자 부분을 연결해주는 편이에요. 이 정도가 그림자가 저요? 이렇게 살에 올라간 것보다 파운데이션 위가 좀 더 진하게 발색돼요. 딱 그림자 넣기 좋은 컬러인 것 같아요. 이거 VDL 211번 컬러인데요. 블러셔랑 살짝 비슷한 컬러예요. 얘로 이제 눈두덩을 한 번 더 터치하고 눈꼬리 잡았던 그 컬러로 눈에도 음영 잡을까. 제형사 오셨어요? 오늘 두 분 다 제가 알던 분들이 아시죠? 맞아요. 조금 정갈하게 한 것 같아요. 오늘 듣는다. 오늘 일찍 일어났어요. 인사해주세요. 하민쌤은 인사 못했어. 뭐랄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안 했어. 제가 그랬으면 벌써부터 말을 못했을 수 있어. 아니, 오늘 어떡해요? 저 머리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 꼬리가 되게 킬링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뭐 더 자르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그 눈매 그대로 그려드리는 것 같아요. 여기 앞머리도 살짝 채워서. 지금 팔레트는 뭐예요? 얘도 저희 제품인데요. 저희 제품. 이거 사야겠네. 정샘물 원브랜드 한번 사야겠네. 저희 제품 뉴트럴 앤 텐더 다크초콜릿이 이 컬러거든요. 살짝 붉은기가 가미돼 있어가지고 전 했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쪽이 앞쪽이 좀 더 이렇게 더 답답해요. 있어요. 그 부분은 정면을 뜨시고 이 부분은 살짝만 그림자 넣듯이 해주시면 좀 더 트여요. 이렇게 떠 있으니까 그냥 남은 양으로 블렌딩 해주시면 돼요. 그게 좀 더 자연스러워요. 이거 아마 많이 사용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 미샤 팔레트 페인트 라이너 브라운 컬러예요. 이거 안 먼져요? 네, 이거 진짜 안 먼져요. 제 눈이 무쌍인데도 이거 진짜 안 먼져요. 동공에서부터 안 하고요. 뒤에서부터 해요. 동공은 최대한 연하게 채우는 게 예쁘시더라고요. 이게 속눈썹 오근 사이를 채우는 거예요? 아니면 딱 그 정목을 채우는 거예요? 속눈썹 사이사이로 채워주신다고 생각하면 속눈썹이 나 있는 그 사이사이. 미샤 벌룬드레스랑 로제 코사제를 섞어서 앞머리에 살짝 펄도 잡히면서 음영도 잡히게. 뭔가 빽빽하게 신으시는 것보다 속눈썹이 어느 정도 결이 진하고 풍성하신 분들은 띄엄띄엄 심어주시는 게 좀 더 눈이 안 답답해 보여요. 오늘 하민쌤이 아이메이크업 해주면 손은 돼요? 손은? 좋아요. 이거 보세요. 완전 다르죠? 진짜 이 갔던 손은인데요. 이거를 이 눈 길이는 이만한데 다 나눠서 붙이는 거예요? 이거를 뾱뾱뾱뾱뾱 이렇게. 마스카라 사용할 때 전 얘를 일부러 제가 이렇게 꺾어서 사용해요. 이러면 좀 더 안 묻어요. 이게 좀 사용하기가 더 편해서 쉽게 꺾여요? 이렇게만 해도 꺾여요.
삐아 그릇물은 이거를 베이스로 깔고요. 얘는 어퓨 맛있게 구워봐 인데요. 얘를 주 컬러로 쓸 거예요. 오, 그때도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렇게 썼죠. 네. 얘가 그린 그릇. 좀 더 연한 컬러를 이렇게 살고 갔나요? 네. 있을 하라니까 바로 살고 됐어요. 앞머리 할 때 한 번에 다 잡지 마시고 가닥가닥 잡는 게 좋아요. 조금 한 번에 크게 굴린다고 생각하고 손으로 모양을 잡아주는 게 좋아요. 열 남아있을 때 조금 뜨거워도 손으로 잡아주고 거울 보면서 여긴 좀 더 탔으면 좋겠다 하는 데는 좀 더 펴주고 이 정도는 이제 집에 혼자 가볍게 하실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양쪽 밸런스를 굳이 안 맞추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내일 뭘 어떻게 감별할지 그런 1차의료 체계의 장비도 지금 그나마 환자가 가볍게 정비 해놔야 된다. 이어서 올림픽 계기가 됐더니 결국은 같은 범죄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제가 그 문제 박상훈 씨가 지금 드론으로 지금 전단을 뿌리겠다라고 하는데 팀의 택시 하는데 장 떨어지니까 김밥 하나 먹어볼까? 대본 완전 역대급이야. 크리스탈 김밥 먹을래? 와! 아니 한번 쓰고 이틀 쓰고 싶어. 왜 내 눈치를 보고 말아요? 진짜? 진짜? 그래서 그렇게 좋다고요? 모델이다. 아, 무통장 입금이 불가능하대. 무통장. 어머. 나의 최애. 나의 최애. 텐션 올려. 16번 축하할게요. 안녕하세요, 김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뭐야? 아, 근데 이쁘게 나온 것 같아. 아, 근데 초점이 나갔어. 모니터에 저는 이제 끝나고 집에 가요. 수고 많았어. 제가 약간 제정신이 아닌데. 일단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